새해가 밝은 1월 5일 나는 영국으로 떠났다. 짜잔. 쭉. 야, 날씨 왜 이래 좋은데? 런던답지 않네.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드디어 제대로 된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I'm just wondering that if I'm living here literally, how much I need to pay? Is it 1 month? For 1 month? Just too expensive, yeah. This area is very expensive. Yeah, I know. This is London, yeah, so. 비싸네. 지금 새로운 숙소를 가서 오늘 뭐 할 거냐면 쇼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신발이 완전 지금 다 나갔거든요. 내가 영국에 처음 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들어왔다. 그로부터 다시 6년이 지난 2022년 1월 다시 오게 된 영국은 여전히 날씨가 변덕스럽고 길 갔는데 갑자기 비가 온다. 당신은 영국에 온 게 맞다. 여전히 길에서 구걸을 하고 아, sorry. No, I don't have that. 이렇게 묻는다니까? 여전히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뭔가 많이 달라져 있는 걸 느꼈다. 진짜 이 비둘기들 뚱뚱한 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다. 아이고야. 내가 느꼈던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래 여기 캠든타운하고 내가 살았던 켄티시타운 저기 조금만 가면은 바로 보이겠네.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 실내에선 마스크를 꼭 낀다는 점. 야 이거 내 취향인데 라벨만 없어서도 야 씨 이런 거 있으면 인사 쌌다는. 그리고 거리 자체가 많이 차분해졌다. 아 잠시만 내 지금 옛날에 일했던 데를 찾고 있는데 이 망한 거 같은데? 왜 안 보이지? 분명히 아니 여기였는데 망한 거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여파로 망해버린 것 같다. 처음 런던 왔을 때만 해도 어딜 가나 사람과 활기가 넘쳐났었고 아이씨 강렬한데 어머 이 다 사람이가 엄마야. 다양한 인종과 언어로 인해 가끔 내가 영국에 있는 게 맞긴 한 건지 실감이 안 났었는데 멋있다. 현재 그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맨날 여기로 막 출퇴근했었는데 이 길로 나와서 쭉 가면은 제가 처음에 정착한 집이 나옵니다. 야 씨 와불했어 와불했어. 여기 여기 내가 여기 3층 이쪽에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뭔가 불 켜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누가 또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층이 여기가 집주인층이었고 이 위층이 재 들어놔가지고 사는 그 층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일 마치거나 놀고 이제 일로 쭉 들어가서 이 문 따고 쭉 올라가서 여기서 한사발이 했던 그런 멋있갱이 집입니다 여러분. 아 뭔데? 애들 지금 그러게 여기 학교가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애들 학교 마치고 집 가는 애들. 상황은 내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도 드러났다. 불을 켜서 보면은 대충 이런 모습. 아 원래는 이렇게 더럽지 않아요. 제가 다 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되게 좀 더러운데 오픈형 캡슐 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혼성 도미토리 18인실에 정착한 나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며 이전과 달라진 점을 느꼈는데 이거 자물쇠. 이거 유럽 여행할 때 진짜 필요한 겁니다. 진짜 유용하고 진짜 필요한 거. 레알 꼭꼭 챙기세요. 그 한국에서 올 때 다이소에서 한 1,000원, 2,000원이면은 바로 사는데 깜빡하고 이거 안 가지고 오면은 여기 와가지고 5파운드 내야 되거든요. 되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한국에서 챙겨오면은 짜잘한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평소라면 베드가 매일 풀로 가득 차 정신없고 어지러웠던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나를 포함해서 5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거쳐갔다. 들어가면 그
emergency bathroom 해가지고 왼쪽은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그거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널찍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있고 내가 붐빈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붐빈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썼다는 점. 여행자들에겐 이득이지만 손님이 없어진 주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해진 상황일 것이다. 4일째 되는데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느낀 게 되게 영국인이 많아졌다는 거? 그게 조금 내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 런던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민자들도 많았고 유럽에서 넘어와가지고 돈 버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제 영어 하는 거 들어보면은 좀 억양이 영국 억양도 아니고 막 희한하게 좀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막 길 지나다니면서도 영어 들어보면은 영국 발음이 되게 많이 들려요. 그게 지금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 오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거쳐간 사람들의 이런저런 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었지. 신발에 그린 이런 머스갱이들 여기는 아니고 다른 매장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신발에 그린 일을 했었어요. 한때 그걸로 이제 인스타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네. 그 매장이 망했네. 망했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터키인과 코로나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스트리퍼로 활동하는 영국인 로나는 돈에 쫓겨 호스텔을 전전하고 있다고 한다. 그거 치면은 그거 아이가 경성 그 모식갱이로 해가지고 야 이게 영국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런 컨셉으로 찍는다고. 재밌겠다. 돈이 문제라며 매 순간 걱정과 푸념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고민이 많은 로나의 모습이 지구 반대편의 우리나라 사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I'm running so late. I have many things to do, and then I have to come back here. And so much to do. It's like, oh, yeah. Yeah, I know. Yeah. 오랜만에 방문하는 런던이라 예전에 같이 일했던 친구들을 찾아가고 싶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브렉시트로 인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말뿐이었다. 아마 옛날에는 이런 곳이 상점이 아니라 다 말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거 마곡관이었어, 마곡관. 런던에 온 지 아직 3일밖에 안 됐지만 월드와인 크리스마스 때 이런 거 한 서벌 해줘야 되는데 2년 만에 다시 돌아온 영국은 많은 게 바뀌어져 있었다. 이런 거 보면 또 먹고 싶어지잖아.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것은 차분해진 런던도 나쁘진 않다는 거라. 여기 이렇게 아, 로나한테 줄 선물 한 서벌이 달라고 왔습니다.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어도 녹차 맛이 있냐.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인의 정이 뭔지 보여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얘가 순순히 받아줄지 모르겠네. 아무튼 코로나 규제가 하루빨리 풀려서 Do you like sweet? Yeah. Like a cake? Yeah, we've got cakes, yeah? Yeah. Actually, I bought this for you. Oh, no, really? Yeah, it's a Korean sweet. Oh, thank you. Oh, no, it's expensive. No, it's not really. Yeah. Are you sure I shouldn't take this? Because you helped me. I shouldn't take it from you. You keep it. Keep it. No, I bought this just, just no, for you. No, but you just took pictures for me. And now you're giving me. No, it's alright. Yeah. Is it? It's alright. You can keep all the things. Yeah, I'm sure. I can eat all the day when I come back to Korea. Okay. Three nights. Yeah. Nice. Yeah. Thanks. No worries. 영국이든 한국이든 I got one more. Yeah, but I can't find it. So far. 누구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지금은 새로운 컨텐츠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내 버킷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런던에 오면은 그냥 꼭 해보고 싶은 머시갱이 중에 하나라 가지고. 내일 끝났습니다. 내일? 네. 내일 있으세요. 와!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